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생 맞고만 살다가 결국 엄마 머리털 다 뽑아버렸다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당신 딸을 평생 때려온 엄마. 저도 눈깔이 제대로 확 돌았고 그냥 미친 듯이 달려들어가지고 결국 엄마 머리털을 다 뽑아버렸어요. 원지, 나이 30살. 엄마가 때리길래 같이 머리채 잡았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는 30살 딸내미고요. 엄마가 저를 때렸는데 이젠 진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눈깔이 확 돌아버렸고 저도 모르게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엄마 머리털을 다 뽑아버렸거든요. 근데 막상 이러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글 써봐요. 사실 저희 엄마는 아주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게 누구든 상대에게 바라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고, 그러면서 무조건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스타일, 아시죠? 딱 그런 사람. 특히 자식인 저에겐 정말 가혹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게 뭐든 다 당신 말대로 하면서 살아야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적도 전교권으로 놀았고요. 대학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다 좋은 곳으로만 가려고 노력을 하게 됐어요. 아니, 정확히는 엄마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했죠. 물론, 이런 와중에도 학원을 아예 한 번도 안 보내줬고, 돈도 안 보태줬는데, 그 이유는 지금 말고 조금 이따 아래에 쓰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고고하게 자식들 위에 군림하면서 쥐고 흔드는 게 즐겁고 익숙해진 건지 뭔지. 저 학창시절 저희 아빠 사업부도 나고 도박까지 하는데도, 아니 집안이 왕창 망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엄마 본인은 진짜 끝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꼿꼿하게 있다가 결국 와장창 망해버린 뒤에 지금은 제 집에서 살아요. 정말 많은 미친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다 쓰진 않겠습니다. 너무 기니까요. 그리고 저보다 한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긴 한데 얘는 저랑 달리 결국 이지랄 날걸 이미 알았는지 일찌감치 빤스런 해버렸고요. 맞아요. 그냥 남아있던 저만 등신이고 바보 천치인 거겠죠. 여하튼 그래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충 아래와 같습니다. 저랑 엄마랑 지금 같은 집에서 사는 중이며 주택담보대출 및 거주비용 일체를 제가 다 내고 있는 중이에요. 뭐 그래봤자 저는 집에 잘안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집에 있어봤자 답이 하나도 없고 엄마는 살림도 잘안 하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주는 아침, 점심, 저녁 이걸로 다 알아서 해결을 하고 또 주말이나 시간이 남을 때는 무조건 친구 만나러 나가니까 집에서 밥 먹을 일 자체가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도 엄마가 먹을 쌀은 제가 사다 놔요. 이러니 엄마는 그냥 오직 본인이 먹고 입을 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저도 정확히 아는 건 아닌데 있는 돈, 유산에서 야금야금 쓰는 것 같아요. 이 유산은 쓰니 아버지가 남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돈이 있는데도 학원 하나를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아까웠나 봅니다. 여하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 집안일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냉장고 보면요. 몇 개월 지난 음식들이 수북이 쌓여 있어요. 제가 보고 너무 더러우면 가끔 버리고 그럽니다. 빨래도 안 하고 청소도 잘안 해요. 물론 이거야 저도 뭐 깨끗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다른 것들이 너무 그지 같아. 자꾸 날 때려. 죄송합니다. 쓰다 보니까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길었냐면 너왜 그렇게 처맞고도 같이 사는 거야? 이런 소리랑 얼른 독립을 해라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엄마 집이 아니라 제 집이라는 걸 먼저 알려야겠다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통제를 하려는 성향이 너무나 강한 만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거나 무논리로 우길 때가 족족 있거든요. 그때 제가 조금이라도 반기를 들거나 따지면 바로 화를 내면서 저를 때립니다. 거의 반사적으로 손이 올라오는데 어쩔 때는 욕보다 손이 먼저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나이가 어릴 때는 뭐 뺨을 맞아도 그렇고 엉덩이를 맞아도 그렇고 그래도 이건 부모의 훈육이니까 최대한 이해라도 해보겠다 싶은 마음인데, 아니 제가 어린애도 아니고 자식 나이가 서른인 지금도 그 버릇을 못 버리고 있어요. 지난날, 그러니까 제 기억이 존재하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20몇 년을 그러고 살았는데, 아니 꾹꾹 참았는데, 아니 다시 정정합니다. 벼르고 있었는데 이번엔 아예 제 머리채까지 잡고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것도 그래. 제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 똥꼬집 때문에 생긴 일이야. 그러다 보니 순간 이성이 툭 끊어지면서 눈깔이 확 돌아버렸고, 이제 진짜 안 되겠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싶어가지고 저도 그냥 엄마 머리채를 있는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이때가 살면서 처음으로 육체적 반항을 한 건데요. 제가 머리채를 잡으니까 엄마도 많이 놀랐나 봐요. 처음엔 이런 소리만 내고 조금 있다가 막 욕을 하면서 놔라 이년아 놔라 이러더니 그 상태에서 저를 또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뽑아버렸습니다. 물론 저도 뽑혔죠.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이제 덩치는 물론이고 힘도 제가 훨씬 더 강하니까 막 비틀어가지고 엄마 머리털 늙은 엄마보다 훨씬 더 많이 뽑아버렸죠. 그렇게 왕창 뽑은 뒤에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엄마한테 어때? 엄마도 아프지? 왜 자꾸 날 때려? 왜 때리냐고? 나는 뭐 평생 엄마 못 때릴 줄 알았어? 맛이 어때? 이랬더니 혼자 뭐라 중얼중얼 하더니 죄송해요 잘못 들었어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도 열을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집에 들어와도 절대 밖으로 안 나오고요. 오늘까지 약 3일 가까이 그 어떤 대화도 없습니다. 아니 얼굴도 못 봤어요. 방에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요 이게요 좀 뭐랄까 불편한 걸 넘어서 기분이 이상해요. 그 외에 부모는 자식을 때릴 수 있어도 자식은 절대 부모를 때리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폐륜이니까. 도대체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을까요? 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멀쩡하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속은 썩어 다 문드러졌고 이렇게 엄마랑 집에서 머리채나 쳐 잡고 앉아 있으니 분명 죄책감도 드는데, 뭔가 또 후련한 것도 있고 그래요. 이건 뭘까요? 무슨 감정이죠? 저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뭘 어찌해야 될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제 동생이 집을 나갈 때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저 사람은 부모가 아니야. 자식을 잡아먹는 악마라고. 그러니까 누나도 이러고 있지 말고 얼른 도망을 가, 나처럼. 이렇게요. 맞습니다. 저도 분명 알고 있는 건데 평생 엄마 말만 듣고 수동적으로 살아서 혼자 어디론가 가버리는 걸 감히 엄두도 못 냈어요. 그래서 말로만 알았어 그렇게 할게 이러고 결국에 실행에 옮기질 못했는데 그때 그 멍청했던 과거 때문에 이런 그지 같은 고통을 당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아니, 너도 잘 안다면서 왜 동생 말을 안 들었어요? 엄마 평생 책임질 자신 있어요? 없으면 엄마 나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보내세요. 저런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더욱 자식을 고생시키는 타입입니다. 그러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혼자 살면서 일도 좀 해보고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릴 거라고. 아니, 그렇게 해도 100% 정신을 차릴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 왜 있어? 여하튼 엄마한테 통보를 해요. 언제까지 집 구해가지고 나가라고. 그리고 지금부터 밖에다 다 내놓으세요.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2번. 아이고 망할 놓친네. 기운도 좋네. 그 나이를 처먹고 자기 자식한테 주먹질 하려고 발악을 했다고. 헐. 이제 봐주지 마요. 앞으로 엄마가 또 그런 헛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왜? 또 처맞고 싶어가지고 몸이 근질근질해? 엄마가 나내 나이 서른 살될 때까지 30년 동안 때렸으니까 앞으로 남은 30년은 나한테 처맞고 살자. 이렇게 하세요. 겁을 주라고. 미친 거 아니야? 늙은 부모가 때리면 뭐 얼마나 아프다고. 그냥 좀 맞으면 되지. 이딴 걸 조언이라고 해? 이거. 2번. 뭐? 늙은 부모가 어쩌고 어째? 때리면 그냥 맞으라고? 보니까 인간도 자식을 패는 짐승인가 보네. 그래, 나중에 그 그지 같은 업보 꼭 돌려받을 거다. 아니, 달게 받아라.
그래, 너도 나중에 늙으면 네 자식한테 처맞고 살아라, 짐승아. 3번. 혹시 너뭐 찔리는 거 있냐? 자식을 좁힌 적이 없으면 자식한테 맞을 걱정은 안 해도 될 텐데 말이지. 그래, 맞네. 애 패는 부모였구만. 내 말이 맞지. 알았으니까 나중에 네 자식한테 맞을 준비나 열심히 해라, 지금부터. 몸 키워가지고 맷집이나 길러. 3번. 이게 부모 자식을 떠나서 같이 있으면 서로에게 독이 되는 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보니까 쓴이랑 엄마가 딱그 짝인 것 같습니다. 버리세요. 멀쩡하게 잘살수 있는 쓴이잖아요? 스트레스의 근원은 그걸 버리든가, 그게 안 되면 최소한 멀리하는 거. 이거 말고는 다른 답은 절대 없어요. 그래, 님이 엄마를 치워버릴 순 없는 노릇일 테니까 최대한 멀리 하세요. 만약 당신 거주지가 염려된다면 작은 방이라도 하나 얻어드리든가요. 아주 저 멀리, 섬에다 말이지. 그래? 그게 그렇게 억울해? 그럼 네가 나가! 나가면 될거 아니야! 됐으니? 아니, 엄마 집이 아니라 제 집이라니까요. 2번. 와, 씨, 이런 소리 나올까 싶어가지고, 쓴이가 그렇게 본문에다 조심을 했는데, 결국 이런 등신들이 나오는구만? 내 조직 무슨 일이고? 볼에 탔나? 5번. 아니, 왜 엄마를 때린 변명만 구구절절하고, 네가 처맞은 이유는 하나도 없지? 네가 봐도 맞을만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댓글. 딱 봐도 엄마가 미쳤구만 장난하냐? 설령 그게 아니라 해도 자식 나이 서른 살이 되도록 때리는 게 정상이냐고. 저렇게 정신 나간 인간들은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6번. 이제 쓰니 엄마는 쓰니 절대 못 때립니다. 잘했어요. 다 됐으니까 이참에 정리하고 엄마랑 따로 사세요. 따로 살아야 없던 정도 생기고 그래요. 아시겠죠? 7번. 다른 것도 아니고, 폐륜을 남들한테 인정받으려는 것부터가 정상이 아니지.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그 네가 처맞은 이유도 빠졌다는 거. 이거는 네가 거지 같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본다. 나는. 댓글. 자기 변명만 구구절절. 맞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찔려서 안 하는 것 같아. 어릴 때부터 맞고 자란 거 아니면 다큰 성인 자식을 막 때리는 부모는 없거든. 게다가 집 대출금도 쓰니가 내고 자기 밥벌이 다 하고 있는 큰 자식을 때린다고? 상식적으로 엄마가 뭐 알코올 중독이나 치매가 걸린 게 아니라면 이건 그 자식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 쓰니를 옹호하는 사람들, 맞고 자라서 공감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냥 똑같은 폐륜이라서 공감하는 것도 다수일 거야. 본인의 행동에서 그 원인을 파악하시라고요. 댓글. 동생이 악마라고 도망가버린 거에서 이미 아웃이야. 8번. 쓰니가 엄마한테 나가라는 것도 또 엄마가 나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 집은 정리하고 뭐 전세라도 내놓고 둘다 장소를 각각 옮기세요. 이러다가 진짜 칼부림 나요. 큰일 난다. 뭐, 쓴이가 한 말이 전부 다 진짜라면, 뭐, 동생이 뭐 집을 나가고 그런 게다 진짜라면, 이거는 뭐, 편 들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일이고, 만약에, 한 가지 찝찝한 건 있어요. 이게 댓글에도 나와 있죠. 네가 맞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근데 만약 여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반전이 있다면,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쓴이가 맞을 만한 짓거리를 했다면,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추려보니까 몇개 나오더라고. 예를 들어서 쓴이가 유부남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불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머리털 뽑아야죠. 그리고 또 하나, 친구한테 보증을 서줬다든지 이런 것들 말이지. 이렇게 초극단적인 게 아니라면 자식 때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이 이제 어릴 때부터 그래왔던 그런 거겠죠, 그죠? 이런 극단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쓰니가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만약 이랬다면 폐 닦아 죽인다, 이런 거 있잖아.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